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전을 앞둔 보건복지부의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세종청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대학생 기자단들이 보건복지부를 찾아나섰습니다. 그간 정들었던 개동청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중앙정부들이 모여있는 그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다 모여있어서 지금보다 업무 협의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이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와 새로운 보금자리인 세종청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들었던 개동청사를 뒤로하고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세종청사로 가는 길에 기자단이 함께 나섰습니다. 세종청사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대학생 기자단들은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인 KTX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거리는 약 137km.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KTX를 이용하면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1시간 후면 보게 될 세종청사로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로 오송역까지 시간은 약 40분. 40분을 달려 드디어 오송역에 도착합니다. 오송역 6번 출구로 나가면 뭔가 특별한 정류장이 보이는데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에만 있는 특별버스인 BRT입니다. BRT란 일명 지상에 다니는 지하철이라고도 하는데요. 신호에 걸리지 않고 전용 도로로만 달리는 버스로 정확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KTX로 40분, 그리고 오송역에서 BRT로 20분 거리를 달려 1시간 만에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세종청사에 도착합니다. 아직은 황망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제 모습을 갖추게 될 정부 세종청사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러면 이 큰 건물들 중에 보건복지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모양이 마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보건복지부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국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 있는 일을 하는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저희는 지금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와 있습니다. 청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방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한 후 방문증을 발급받아 담당 부서 공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방문증을 발급받으신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서로 가실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새 보금자리의 모습 어떨지 저희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보건복지부 특별 안내도예요. 보건복지부는 두터운 중산층 형성 및 안락하고 건강한 삶의 보장을 통한 행복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 의료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보육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행복한 노후, 맞춤형 복지,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일하게 될 보건복지부 가족들.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새벽에 통근버스를 타고 2시간에 걸쳐서 왔는데 처음에 버스에서 내렸을 때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자리들 정리하고 일들 준비하면서 여러 부처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보다 차도 많이 밀리고 이삿짐 싸기도 어려워서 내려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새로운 부처 보고 새로운 사무실 보면서 새로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요. 여러 부처 가운데서 복지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옥상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세종청사 주위에 둘러볼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청사 옥상에 마련된 옥상공원, 그리고 아름답게 펼쳐진 호수공원이 세종청사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과 조화가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이곳 세종청사까지 어떻게 오나 하고 막막했는데 막상 와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